뒷사람이 선호하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에 법상에 모시면 불상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찢고 뽑고 울고 불고 하더라도 사람 되는 게 좋아요. 아, 그대 답이야. 유치원생도 다 한다고. 사람 되는 게 좋지, 옳지. 당연하지. 유치원생도 대답하는 대답이야. 그건 뭘 대답이라고 하고 있어. 석굴암 불상. 세계에서 최고 좋은 불상. 석굴암 불상 되는 게 좋아요. 찢고 뽑고 울고 불고 하더라도 지금 늙고 병들고 못나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환일 있으면 환해도 길 가다가 뭐 탐나는 것 있으면 욕심도 한번 부려보기도 하고 집에 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내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뉘우칠 줄도 알고 하는 거. 그게 100배 더 좋은 거 아니야. 석굴암 불상 1000개 1만 개 하고도 못 바꾸잖아 그거. 석굴암 불상 화낼 줄 압니까? 아니 석굴암 불상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 소림사 부처님 저 엄전하게 생긴 얼마나 근사하게 생겼어. 참 잘 조각 잘했네. 아주 더 이상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몰라.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모셔놨을 뿐이지. 아, 화낼 줄 알고 울 줄 알고 웃을 줄 아는 여러분들 말고 달리 무슨 부처가 또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야. 그걸 장사하느라고 좀 이문 남기려고 속이는 일이 됐더라도 상관없어. 아니, 자, 안 속이고 장사되나요? 마음 먹고 사세요. 그거 막 마음 졸이면서. 갈등하는 사람도 많아. 이놈 불법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 잘못 전해진 불법 때문이지. 그건 진짜 불법은 아니고, 진짜 불법은 그렇지 않지. 이렇게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아는 이 사실이 진짜 불법이야. 그래서 부처님도 장황하게 설명해봤자 되도 않는 일이고 그래서 하루는 그냥 꽃 한 송이 채워 이렇게 들고 마는 거예요. 꽃 든 사실이 불법이야. 꽃 쳐다볼 줄 아는 그 사실이 불법이라고. 상당한 능력 아닙니까? 아, 부처님 꽃을 들었단다 하고 신기해가지고 왜 꽃을 들었을까 하고 지금까지 궁금해가지고 그걸 화두로 삼고 머리 싸매고 궁금해하는 그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석굴암 부처님 그거 할 줄 몰라. 소림사 부처님도 그거 할 줄 몰라. 머리 싸매서 왜 부처님 꽃을 들었을까? 왜 꽃을 들었을까? 그거 할 줄 모른다고. 그거 할 줄 모르면 저기 뒷산에 성함부 되는 게 좋아요. 울고 불고 치고 벗고 가슴 치고 하더라도 사람 되는 게 좋아요. 이제 말씀 알아들어서 대답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 참 능이 됐어. 그 다 부처가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줄 아는 거야. 내가 뭐 아까 한마디 했다고 딱 지금 벌써 알아차리고 말 안 할 줄 아는 거야. 대답 안 할 줄 아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참, 나는 그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볼수록 신기해 죽겠어. 석굴암 부처님 그렇게 신기하네. 근사해. 조각은 근사해. 하지만 그렇게 신기하지 않다니까. 뭐 가니까 뭐 온다고 인사할 줄 알아. 뭐 가니까 뭐 가지 말라고 붙잡을 줄 알아. 하도 이제
요즘은 이제 온갖 그 비디오 매스컴도 많고 또 법문도 이제 흔해가지고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크게 뭐 차원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불법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또 그 이상의 차원도 아니고 알고 보면 그 이하의 차원도 아닙니다. 이 소중한 인연 나는 좀 더 의미 있고 좀 값지고 그리고 보람된 그런 그 불교의 그 정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오로지 그 마음 하나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상심이 도다.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다. 그걸 가지고 스님 그 너무 지나치게 부연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걸 또 혹 의심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법 무행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좀 증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라고 하는 말도 그 속에 다 그때 그 자리에 앉았던 제자들은 그 말 하면 다 알아들어. 일체법이 뭐라고 하는 걸 다 알아들어. 또 옛날 남전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는 그 말 듣는 사람들 거의 다 알아들어. 모르니까 그걸 구구하게 다른 옆길로 새나가서 설명을 엉터리로 하고 있지. 제법 무행경이라는 경전에는 어느 사찰에 아주 그 원칙을 지키는 그 비구가 있었고 또 소견이 툭 터진 법사 비구가 있었어. 법사. 그래서 이제 그 경전을 보면 비구와 법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사는 비구는 비구인데 중생 교화를 위해서 이제 널리 이제 다니면서 설법하고 포교하는 분이다. 그 법사가 자꾸 이제 시내 나가서 뭐 포교도 하고 설법도 하고 또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니까 비구는 그야말로 뒷산에 나무처럼 꼿꼿하게 이제 원칙주의자고 자리 지키면서 다 앉아가지고 정진만 하는 그런 그 스님이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공부만 하면 될 텐데 법사가 뭐 포교하고 다니고 설법하러 다니는 게 영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운집 목탁을 쳤어. 그래서 총회를 붙였어. 그걸 공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사 목탁을 쳐서 공사를 이제 붙여가지고 지금 어느 어느 법사가 말이야 너무 신에 자주 드나든다. 그리고 그 제자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포교라 합시고 그렇게 이제 드나드는데 비구가 절에서 산문을 나가지 말고 절에서 철저히 살아야지 왜 그렇게 자꾸 드나드느냐 이렇게 이제 회의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가 이제 있다가 스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스님을 위해서 평소에 생각한 게 있는데 오늘 스님이 그렇게 입을 띄니까 내가 스님을 위해서 좋은 법문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문을 들으면 스님은 틀림없이 비난하고 욕을 하실 거고 또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이 이 아무나 뭐 작은 일을 가지고 비난하고 욕을 했을 것 같으면 지옥에 안 가겠지만은 이 아주 큰 법, 대승법을 비난했기 때문에 반드시 스님은 비난한 그 인연으로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대승법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인연 공덕은 그대로 있어. 비난한 과보는 비난한 과보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비난한 과보로 지옥에 갔다가 대승법문을 들은 그 인연으로 지옥에서 얼른 나와가지고 빨리 성불할 거예요. 틀림없이 성불할 것이니까 내가 그런 개소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 비구는 원칙주의자니까 지금 한참 막 그냥 열이 나가지고 비난하고 안 그래도 막 그냥 싸울 거리가 안 생겼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차제에 이제 법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뭐 말랑기면 하려면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성의 가로대 탐욕이 즉시 도요 진에도 역부연이라 여시 삼법 중에 구일체 불법이니라 이게 설입니다. 다섯 자로 된 그 오원 절구로 됐는데 탐욕이 즉시 도다. 아까 이야기한 것 서두에 이야기한 거 그 그대로의 탐욕이 즉시 도다. 우리 탐욕부이고 그 다음에 진에도 역부예요. 진심내고 화내고 성내고 그게 뭐 부당해서 성을 냈든지 내 마음에 안 차서 성을 냈든지 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부당해서 성내는 게 아니라 부당해서 자기 마음에 부당해서 성내면 그게 괜찮지. 근데 뭐 마음에 성에 마음에 안 찬다고 성내는 사람 많죠. 뭐 어쨌든 성내는 게 우리 뭐 살림살이니까 사람의 살림살이니까 성내는 거 상관없어요. 또 어리석은 아니 어리석은 사람도 어리석게 살게 돼 있지. 밤놈에 밤 열리게 돼 있는데 어쩌라고. 밤놈에 뭐 감 열려라고.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게 돼 있어. 어리석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안 어리석으려고 해본들 그거 뭐 얼마나 그 지혜로워지겠어요? 이 모든 것이 일체 불법을 다 갖췄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체 불법을 다 갖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 들려드릴게요. 탐욕이 즉시 도요 진의 역부연이라 여시 삼법 중에 구일체 불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구가 원칙주의자 위비구 그래서 위를 갖춘 비구 이래가지고 그걸 듣고는 그만 비방을 해가지고 사정없이 욕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저 법사는 말이야 엉터리 불법을 알아가지고 저런 그 말을 하고 다닌다고 이래가지고 사정없이 욕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어가지고서 그 과보로서 아비지옥에 떨어져가지고 90,100,000억급을 고뇌를 받다가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63만 세를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이제 들어 항상 비방을 듣고 그래서 차츰차츰 죄가 가벼워져서 그래서 이 비구가 뒤에 이제 32만 세를 출가해가지고서 그 인연으로 말하자면은 도에 들어가가지고 큰 도를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비구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내가 그때 그 사람이었다. 아직 시신이다. 부처님이 그랬어요. 참 경계는 참 오묘한 것이 이시위 비구가 기인화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물조 사관하라 딴 생각하지 마라. 즉 아신신이라 내 몸이 내 지금 이 석가모니가 바로 그때 그 못난 비구였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자기 자신이 과거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옛날에는 모르고 탐진치 삼독을 버려야 하는 줄로 알았어. 멸치가 바다를 벗어나서 저 하늘에 바다가 있는 줄 알았어. 거북이나 고래나 상어나 고등어나 온갖 고기들이 전부 저 하늘에 바다가 있는 줄 알았어. 영원히 거기가 바다인 줄 알았겠지. 지 사는 데가 바다인 줄 알았겠지. 멸치 같은 거 이거
지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그 바다를 먹고 살고 그 가나오나 모든 게 바다인데 바다가 어딨냐고 바다 하니까 바다가 어딨냐고 해서 바다가 어딘지 알고 싶어서 바다가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용왕에게 가서 바다가 물었던 그 좁은 소견 빽빽한 소견을 가졌던 마치 이 비구와 같은 서가문의 전신과 같았던 그런 그 소견이니까 저 하늘 위에 바다가 있는 줄 알고 우리 불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불교 한다는 사람들 모였잖아 지금 불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떠나서 무슨 따로 불법이 있는 줄 알아 탐진치 삼독 떠나서 따로 불법이 있는 줄 안다고 아니 떠나지면은 내가 그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안 떠나지는 거 아니에요 안 떠나지는 거 누가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탐진치 삼독 버린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떠나지는 게 아닌데 자꾸 떠나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 떠나서 따로 저 어디 하늘에나 무슨 뭐 저 신선처럼 그렇게 불법이 있는 줄로 그렇게 아는 그런 보통 불자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불교 수없이 많죠 아마 바다에도 우리가 사는 곳 여기 말고 저 높은 하늘에 바다가 있을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고기들이 수없이 있을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교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탐진치 삼독도 떠나고 일체 우리 일상생활 사람들이 사는 생활 그걸 또 사정없이 그냥 사람으로 하면 좋을 텐데 중생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천시하는 거죠 열등시에서 나온 소리가 중생이에요 부처가 상대적인 말이니까 근데 사람 하면 이게 상대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부처도 사람이요, 중생도 사람이요, 보살도 사람이요, 아라한도 사람이요, 다 사람이니까 사람을 가지고 그냥 이 이름 붙이고 저 이름 붙이고 그냥 이름을 그냥 여러 가지로 일조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 중생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생들이 말이야 탐진치 삼독 부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중생은 어떻게 하든지 뼈가 부러지게 말이야 무릎이 닳도록 참여를 해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탐진치 삼독이 녹는다고 아 그래서 탐진치 삼독 녹은 사람 있어요? 백만배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탐진치만 많대 내가 보니까 안 그래요? 그게 버려지는 게 아니야.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백만 배 아니라 수억만 배를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백만 배나 수억만 배는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탐진치는 탐진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사는 거지. 그게 삶이야. 그게 일체법이고, 그게 평상심이라고. 이 경전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어리석었던 비구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내가 그 사람이었다. 아, 성함을 이러고 있어. 크, 제법 무행경 찾아보세요. 내가 이게 없는 소리 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뭐 아프고 나서 저 어떻게 잘못됐는가? 돌아서 저러는가? 그동안 듣던 불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반대잖아. 참여해서 탐진치 버려야 된다고 배웠죠. 반대잖아. 반대 소리 하니까 저 사람이 돌았거나 뭘 잘 모르거나, 들은 바에 하면 그래도 불교를 좀 아는 사람이고, 스님들도 많이 가르치고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찌 저런 소리를 하는가. 이제 그렇게 염려할까봐,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의 증거를 내가 갖다 대는 거예요. 경전의 증거를. 그리고, 혹 내 말이 마음에 안 들거든 비난하십시오. 비난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얼른 갔다가 빨리 이 법문 들은 그 인연으로 또 빨리 성불해. 이런 소리 안 들으면 성불 못해. 이런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이 석가모니도 석가모니도 이 소리 듣고 성공한 거예요. 이 소리 듣고 처음에는 못 받아들였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불교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아니, 탐진치 삼독을 버려야 불교인, 불교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탐진치 삼독이 즉시 도다라고 해놨으니, 예. 이걸 또 그 법사가 일러주니까,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비방을 해가지고 온갖 지옥을 다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그 법문이 인연으로 부처가 됐다.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이야,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난하세요. 정말 제대로 들은 사람이 비난할 줄 아는 거야. 깊이 새긴 사람이 비난하지, 뭐, 어떤 개가 짖는가 싶어가지고 저게 뭔 소린가 그냥 덤덤하게 듣는 사람은 비난도 할 줄 몰라. 충격도 없어, 도대체가. 충격이 없어. 차돌에다 돌, 물 아무리 부어봐야 그 속에 파고들지가 않아, 물이. 속은 말짱해. 겉만 젖어있지. 근데 잘 다듬어진 밭에 물을 한번 대봐요. 쑥쑥 스며들어, 물이. 영혼이 제대로 순화된 사람은 어떤 이야기도 그렇게 잘 스며든다고요. 그래서 비난할 일이 있으면 비난하고, 수용할 일이 있으면 깨달을 일이 있으면 깨닫고. 그런데 이건 비난도 할 줄도 모르고, 칭찬도 할 줄도 모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또 부처님과의 그 소중한 인연, 그야말로 백천만금 난족이라고 하는 이 인연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살면서, 한순간 한순간 법사들의 말을 귀를 쫑긋 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듣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비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사유도 해보고, 그래서 스스로 걸러내기도 하고, 자기 속에서 스스로 그것을 다듬고 걸러내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 누구 스님이 뭐라고 하더라 하면 또 그거 받아들여. 먹물, 뿌리면 먹물 받아들여. 무슨, 소금물 뿌리면 소금물 받아들여. 맹물 뿌리면 맹물 받아들여.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쩌냐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발휘를 하지 않고 그만 너무 피동적이고 너무 소극적이고 오늘 이것이다 하면 아 이것인갑다 하고 내일 저것이다 하면 저것인갑다 하고 아무 판단 기준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소득이 적죠. 두루뭉시가 돼가지고, 아,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도 이제, 충분히 판단할 지혜가 있습니다. 서두에, 경전에 있는, 바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 일체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평상심은 무엇인가. 진정 참회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참회인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배격하려고 해봤자 배격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그걸 내 가슴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을 내가 수용하는 거야, 수용. 배격하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결과가 올 거야. 그거는, 물을 마시는데 찬물인지 따뜻한 물인지 먹어본 사람이 알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그와 같이 내가 오늘 여러분 불자들에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기상천외한 소리고 파격적인 소리고 비불교적이고 어쩌면 초
불교적인 그런 그 이야기 같지만은 이걸 한번 마음속에 받아들여보고 한번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 문사수라고 해서 듣고 깊이 생각해. 깊이 생각해. 사유를 해서 대도 않는 이목도 자꾸 연구하듯이 할 게 아니고 탐진치 삼독이 불법이다. 이걸 가지고 한번 명상을 소재로 삼는 거야. 이 문제 가지고 명상을 해봐. 이 문제 가지고 참선을 해봐. 그렇게 해서 내 사심살이가 되고 내 불법이 되고 됐을 때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좋은 것은 스스로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 느낀 점이 있고 깨달은 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소림사에 오니까 아주 천지개벽을 했네요. 참 이런 좋은 법당에서 훌륭한 법사선생님들 모시는 이런 참여살림법회를 이끌고 가시는 여기 노스님 그리고 주지스님 또 신도 간부 또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인연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